패스. 광희군을 이어 풋풋한 예능 우등생으로 우승선 완전 대세 아기병사 박형식군.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광고계의 블루칩 어깨복과 배열에 합류했는데요. 아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신의 한 수였죠. 네.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였고 과감한 신의 한 수를 둔 여배우들을 뺄 수 없죠. 혹독한 예능 신고식 앞에 민낯 공개는 기본, 본능에 충실한 소탈한 매력까지. 특히 정글 여전사 전혜빈 씨, 예능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확실하게 발휘했습니다. 예능 이미지가 물론 독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 예전에는 독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안 하려고만 했던 것이 지금은 또 오히려 전화기 독이 됐네요. 예능으로 제대로 덕본 스타, 그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이승기. 뭘 해도 되는 대세 스타. 가수, 연기, 예능, 광고까지 접수. 진정한 예능 황제로 등극했는데요. 순항시키고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예능인 이승기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세 예능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리얼리티. 이보다 더 솔직할 순 없다. 승부 100%의 인간미가 묻어나죠. 요정 이효리 씨의 민낯을 최초로 목격한 리얼 예능. 여신 박순희 씨의 불릴 상황을 실황을 최초 공개한 본격 예능. 스타들의 내숭 없는 소탈한 매력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각종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일상 자체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텔레비전 안에서 뭐 드라마면 드라마 이런 데만 갇혀 있는 모습은 궁금하지 않은 거죠. 진솔한 모습을 밝힐 수 있는 장소, 그 중에서도 리얼리티 프로그램. 예능들의 공통 분모 두 번째, 바로 신선한 캐릭터입니다. 돌직구의 대가, 그녀의 예능 임무는 배우 한예진의 재발견이었죠. 평균 연령 76세 어르신들의 활약까지. 그리고 요즘 이 남자, 예능계의 히든카드, 배우 류수영 씨를 만나봤는데요. 드라마와 예능, 광고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 중입니다. 저는 방송 일을 하는 건데도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좀 많이 보람되고 그때 많이 인기를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갇힌 캐릭터에서 벗어나 훈훈한 반전 매력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뛰려면 예능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예능 이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자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결국 예능이거든요.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배우가 연기하는 거. 작년까지만 해도 예능을 나간다 그러면 심장부터 뛰어요. 이렇게까지 부담스럽고 자신감.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라마에서 못해드리는 그런 기쁨이나 슬픔 같은 걸 오히려 더 날 것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무대에선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심을 녹이는 가수 존박. 하지만 예능계의 신선한 충격, 존박식 예능이 화제랍니다. 약간 엉뚱한 모습, 어리버리한 모습을 재밌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배우라고 연기만 하고 가수라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방송인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도전을 하는 거죠. 배우나 가수들의 활발한 예능 입문도 환영받는 추세인데요. 대중들이 원하는 예능 프로그램 속 스타들의 모습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박은지 씨는 정말로 우차사 회의하듯이 회의를 해요. 트와이즈 가수 애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개인기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장혁 씨는 항상 이제 운동을 하고 쓸 수 있는 기량을 축적해 놓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이기는 것 같아요. 예능 새내기 MC의 도전장을 내민 배우 봉태규 씨. 화신에서 치밀한 질문 공세로 일명 공기자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배우는 배우만, 가수는 가수만 뭐 이런 식으로 경계가 너무 확실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경계에 넘어가는 게 혹시 예의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오히려 그때는 더 훌륭한 A급 배우들만 예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스타들의 예능 출연은 단순히 영화나 음반 홍보를 위한 수단, 인회성 출연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스타든 춤과 노래는 필수 관문이었습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근데 아직 슬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춤추고 이러는 걸 꼭 시키셨고 배우는 꼭 예능 전에 회사에 그걸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